쌍용차가 성공한 거네. 포레스 이렇게 만들었으면 쌍용차가 엄청 무거워요. 이 워낙 잘 나가는 차 시승 하나만 하겠지만 연비가 상권입니다. 아니 인테리어도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. 사장님 차가 이거 이제 브라운을 해가지고 근데 진짜 차 잘 나간다. 잘 나가기는 전방에 과속 방지 턱입니다. 내가 그거 쿠션이 저 차 맞춤 좀 못하더라고. 발톱만 대면 뭐냐. 센 쿠션 좋아. 원래는 술렁술. 우리 제품 달아야지 이 차가 이렇게 나가는데. 네. 이 차는 그냥. 물 못 느끼네. 사장님은 또 언제 고속도로 안 나가세요? 내일 모레 고속도로까지는 안 가고 이제 구리. 구리를 이제 한번 갔다 올 일이 있어요. 그럼 그거 갔다 오다 한 150km? 사장님 연비가 3200, 3500개 안 되네? 아 이게 엄청 변동이 심하거나 바로 사전적으로 올라오구나 이거. 이게 아까 여기 내가 올 때 찍어놓은 건가? 연비가 이제 안 나왔어. 연비가 자동 리셋됐을 때 됐어요 사장님. 쌍용차가 요즘 차들은 자동 리셋이 돼. 시동 꺼버리면 좀 시간이 지나면. 그래서 지금 금방 올라간 거예요. 제로에서. 그러면 자동 리셋된 거예요. 시동 꺼버리면. 예 그런 것 같아.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정도는 많이 나온 거죠. 지금 이제 한 500m 왔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연비 올라오는 게 속도 항상 빠릅니다. 더. 차가 너무 잘 나가서 연비가 안 좋은 거 아닐까요? 그러게 나는 그래서 네. 정속 주행을 거의 못 하거든 승질이. 네. 승질이 엄청 급하고. 그래도 10km 올라가면은 카메라 때문에 못 봤지 진짜. 보통 한 140 정도 밟고 다니는데. 그래도 11km 나오셨으면 잘 나오는 건데. 네, 11km 나오더라고. 정속 주행하니까 12km. 근데 정속 주행해서 한 40km 갔다 왔는데 12km 나왔더만 평균. 12km 4륜이나 뭐 그 차이가 없는데 1륜이나 많이 나는데. 그렇죠. 나는 한 2km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. 2km 차이 안 나냐? 안 나. 좀더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아니야. 원래 그냥 설명서에도 1km 정도. 이 차는 핸들도 조용했었어. 근데 지금 보니까 아까 사장님 차 이 차하고 내가 비교를 해보니까 사장님 차는 약간 잔진동이 있었거든요. 살짝. 이 차는 그런 잔진동이 더 미세해요. 더 없어요. 약간 다른 애 차가. 같은 신차에도. 근데 진동도 없고 내 고속도로 오토홀드로 저걸로 딱 맞춰가지고 이 손만 살짝 의뢰대고 180을 밟았는데도 다 이 길 따라서 가더라고. 그래서 살짝만 대고 이제 겁이 나니까 아예 놓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왔는데 전혀 뭐 불안하고 이런 거 못 느꼈거든. 이 차 가지고 180까지 내가 밟아봤는데 그런 걸 못 느꼈어. 아니 무게가 있어서 무게감 있을 것 같아요. 고속주행을 하더라도. 어떻게 이런 힘이 나는지. 글쎄요 저도. 카메라. 아, 그래? 카메라
저도 이게 점호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. 이 정도 점호가 이렇게 힘이 좋진 않거든. 점호인데 야. 점호치고는 차가 점호치고 차도 크고요. 아, 이거 괜찮은데 점호치고는 굉장히 이게 얼마죠 차값 세상에? 이게 3,400. 3,400. 그럼 옵션 적으면 한 4,000. 옵션 적으면 뺀 거지. 완전 주행. 그걸 모르고 뺀 거예요. 그거 집어넣으면 거의 다 들어갔는데 그것만 빠진 거예요. 완전 집어넣으면 3,000. 그래서 4,000 되겠네. 600. 3,600. 3,600. 3,600까지는 안 가겠구나. 3,500. 50만원 정도. 풀옵션. 별로 없네. 응. 아, 지금 이제 좀 이따 갈 거예요. 거의 됐어. 어. 아니, 근데 아직 다시 이제 밟고 집에 왔는데. 어. 아, 그거 하고 와. 시간 있잖아, 아직. 어, 그 집안까지 갈 집으로 갈게. 응. 어, 그 집안까지 집으로 가면 되지? 응, 집으로 와요. 응, 알았어. 집으로 갈게, 병원까지. 응, 예. 예. 때가 없네. 연비만 이제 조금 정도. 연비만. 예. 꼭 연비 효과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희도 궁금하네 상당히. 지금 뭐 내가 등용 5.4 나왔네. 예, 잘 나왔어요, 상이 정도 그래갖고 그 정도면 잘 나온 거예요, 상이. 감사합니다.